내 나이 36살, 나는 17살에 임신을 했어요. 저희 집은 무척이나 어려운 집안이었어요.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은 남자친구 집에 저를 맡긴다며 보내주었고, 남자친구 집에서 마련해준 조그마한 집에 살게 되었지요. 아이를 낳아도 변변치 않은 돈으로 힘겹게 살아갔지만,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는 시댁 덕분에 큰 불편함 없이 살게 되었어요. 20살이 넘어서야 저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. 그리고 사회전선에 뛰어들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. 어린 나이에 특별히 할 것은 없고 조그만한 전자회사에 취직해 이교대로 생산직 일을 하였습니다. 남편이란 사람도 고등학교 졸업 후 이것저것 돈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였습니다. 결국에는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인쇄소 일을 하게 되었지만요. 일찍 아이를 낳아 기르고 저에게 닥친 인생들은 정말 생소하고 힘들고 그랬습니다.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어 힘을 얻을 수 있었지요. 그렇게 아이가 5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. 상대는 인쇄소에서 격리일을 보던 여자였고요. 그 여자도 상업고등학교를 나와 첫 취업을 한 곳이 인쇄소였습니다. 가끔 회사 회식한다고 할 때 저도 참석을 하였어요. 나보다 어린 아이였지만 오히려 제가 더 어려 보였어요. 바람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많이 싸웠습니다. 맞기도 많이 맞았고 때리기도 많이 때렸습니다. 남편이라는 미친놈은 그 여자에게 또 임신을 시켜서 일을 벌리고 말았습니다. 여자는 해고되었지만 아이는 지우지 않았나 봅니다. 어느 날 아이 하나를 안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정말 살 수가 없었습니다. 집안 내력이 그렇더라고요. 시아버지란 사람도 젊을 때 바람을 얼마나 피웠는지 그때의 시어머니도 세 번째라고 하더라고요. 하지만 어린 나이에 그짓거리 하고 다니는 남자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저는 제 아들을 남겨둔 채 그렇게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. 저희 집으로 가 부모님께 사죄에 사죄를 하였고 얼마나 맞았는지 일주일을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. 부모님은 그러시겠지요. 17세에 등 떠밀며 나간 딸이 22살에 집에 돌아왔으니 심정이 어떠셨을까요? 지금은 천만 번 이해를 합니다. 그 후 아이가 엄마를 많이 찾는다는 말에 저는 아주 가끔 아들을 만났습니다. 학교 들어갈 때, 방학할 때 그런 식으로 가끔 만나 주었습니다. 그러다 아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도 그 아빠라는 인간이 애들은 안 버리고 잘 키운 듯 하였습니다. 저는 30살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. 나이는 저보다 8살이 많았습니다. 자상하고 저만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만났지요. 참 행복했어요. 부모님도 좋아하셨습니다. 가진 것은 없었지만 채무도 없어서 저희는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. 그 사람은 저에게 꼬맹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. 제가 워낙에 나이가 안 들어 보여서 30살에도 20대 초반 정도 밖에 안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. 지금도 36살이지만 20대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길거리에서 남자들이 많이 쫓아오고 그럽니다. 그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도 3년을 못 채웠습니다. 제가 잘못인가요? 너무도 많은 것을 바라는 남편이 힘들었습니다. 물론 사랑하고 내 남편이 부탁을 한다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는 있지만 아무리 해도 만족을 못하는 남편이기에 남편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. 비디오를 보면서 배울 만큼 배우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어요.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. 알고는 있었지만 참고 있었죠. 부모님을 만나러 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. 제 눈으로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하니 힘이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이혼했습니다. 저는 적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 집을 하나 얻었고 이제 결혼은 안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. 친구의 소개로 도우미 일을 하게 되었어요.
그 나이에 할 일은 있겠지만 선뜻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도 도우미 일을 하면서 친구에게 많은 도움도 받고 그렇게 익숙해져 갔습니다. 네, 남자도 만났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. 그런데 이 모든 남자들이 제 의붓 아들 때문에 멀어졌습니다. 의붓 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내 아빠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 큰 의붓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.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어버린 의붓 아들, 건강하고 우람하게 커주어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. 이제 의붓 아들 하나만을 보고 살아야지, 내가 남자는 무슨? 생각을 하며 의붓 아들과 잘 지냈습니다. 의붓 아들과 손잡고 시장이라도 가면 사람들이 누나냐? 애인이냐고? 말할 정도였으니 한참 서로 웃고 그랬습니다. 고등학생이었지만 저하고 가끔 술도 한잔했습니다. 제가 힘들 때 의붓 아들이 친구가 되어주었고 의붓 아들이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할 때는 내가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의붓 아들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 바지를 급하게 입었습니다. 그리고 저를 못 쳐다보았지요. 저는 으익 이놈 하면서 나왔습니다. 의붓 아들과 거리가 생기면 안 되겠기에 남자들은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니 기분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? 방으로 돌아왔습니다. 처음 느껴보는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.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. 그날 밥을 차리고 의붓 아들을 불렀습니다. 의붓 아들은 피식 웃으며 나에게 다가왔습니다. 나도 웃어주었습니다. 저희는 항상 대화를 많이 합니다. 좀 더 의붓 아들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. 의붓 아들, 아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. 알았지? 응. 나는 너 보고 다 컸구나 생각이 들고 기분 좋은 걸? 호호호. 의붓 아들을 보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. 이놈. 호호호. 아우 부끄러워라. 일하고 온다고 말을 하고 나가는데 의붓 아들이 잡습니다.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너뿐인걸. 나도 새엄마 사랑해요. 가슴이 쿵쿵거립니다. 왜 그랬는지. 남자의 냄새가 났습니다.